중국이 또 대한민국을 잡겠다며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아주 독특한 영상과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지상 최강 스텔스기가 될 것이라며 떠벌리고 있는 제니10의 시험 비행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영상의 진위를 떠나 군사기 밀요출을 염려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되려 엄격한 검열로 악명이 높은 중국 정부가 되려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군 또한 해당 정보에 관련해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제니10의 이미지와 영상을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이 공개한 제니10의 스펙이 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포함해 동북아 하늘에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이 제니10에 걸고 있는 기대는 상당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공중전력을 1대1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으며 이를 탑재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만 무려 20여 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제니10의 화려한 복귀 소식인데요. 2010년대 시제기가 최초 공개되었을 당시 제니10은 젠11용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0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니10이 전장 21.2m, 전폭 13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이 37톤이고 젠11이 전장 21.9m, 전폭 14.7m, 전고 5.9m, 최대 이륙 중량 33톤으로 두 기체 간의 외형상의 큰 격차는 없었지만 WS-10은 중국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여 출력과 신뢰성이 상당히 부족한 엔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젠11이 요구하는 성능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자체적인 평가가 내려졌던 게 WS-10인데요. 그런데 하물며 최소 한 세대 이상 앞선 제니10의 엔진으로 사용하기에 WS-10은 터무니없이 형편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제니10을 순수 국산이라고 홍보하면서도 뒷구멍으로 몰래 러시아산 AS-31, AL-31 엔진을 밀수입해 제니10에 탑재했을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은 제니10을 2017년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5세대 스텔스기로 설계된 제니10의 엔진을 중국이 자체 개발하려면 사전에 스텔스 노즐을 보유했어야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2014년부터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니10 전용 WS-15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황을 정리하자면 중국이 제니10의 초도 비행을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10년 만에 WS-15 엔진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인데요. 중국이 주장하는 제니10의 성능 그대로 믿는다면 F-22 랩터,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제니10은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만 마하이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50%의 연료를 탑재한 본격적인 WVR 교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추중비가 1.1위에 달해 크기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현존하는 최강의 공중우세기라는 F-22에 비견될 수준인데요. 또한 중국에서 전자전 능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덕분에 레이더 관측, 전자군사 작전, 전자전파 방해 등에서 우수한 시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장이고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전문가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WS-15 엔진의 성능입니다. WS-15 엔진의 출력은 약 180에서 200kN 범위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2017년에 WS-10X, 2021년에 WS-10C 등 WS-10 기반 개량 엔진을 제니10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게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신형 엔진이 아닌 개량 엔진의 통합을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건 WS-15의 성능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S-10C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WS-15를 완성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랑을 좋아하는 중국이 SNS 바이럴을 이용해 제니10을 공개했다는 것도 수상쩍은데요. 게다가 중국제 전투기 엔진 특유의 신뢰성과 수명 부족 문제, 효율성 문제, 고온 고고도의 엔진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이자 중국 정부의 나팔수 노르스라는 군사 전문가 승중핑조차
여전히 WS15와 F22에 탑재된 F119 PW100 엔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라며 섣불리 양산에 돌입해서는 안 된다고 재언할 정도인데요. 숭중핑은 서방의 전투기 엔진과 같이 최소 50만 시간 이상의 비행내 구성을 보증하기에는 아직 WS15 엔진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의 기술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효율성 문제와 그동안 중국이 등한시해왔던 전자전 시스템의 수준 차이 등의 문제로 제니10의 페이퍼 스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드문데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제니10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제니10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사족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가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의 세미 스텔스 수준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산 AL-31 엔진을 탑재하고 2017년에 실전 배치된 제니10 초기부는 2021년 인도군의 수호-E-30MK에 탐지되면서 굴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황구-15를 이용해 제니-12 인도, 이란 같은 적대 세력에게 스텔스 성능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루네부르그 렌즈 등을 장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억지 뻥 스펙들을 감안하면 제니-10의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100번 양보해서 제니-12 성능이 대부분 사실이고 중국이 기존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WS-15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제니-10에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KF-21이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제니10에 다소 못 미칩니다. 그러나 컴팩트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에이사 레이더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 동체, 반매립형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캐노피와 주익, 미익 등에는 레이더에서 방출한 전자기파를 산란시키는 스텔스 도료 램이 발라져 있고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특수구조의 RAE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저피탐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KF-21의 RCS는 FA-18이 F-슈퍼호넷보다 훨씬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F-16 대비 4.1배, FA-18이 F 대비 1.2배 이상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절대적인 숫자에서 중국에 밀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성능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상타격에 중점을 둔 전폭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전폭기인 젠-16은 전장 22m, 전폭 14.7m, 전고 6.3m의 육중한 동체임에도 최고속도는 마하2에 달하고 무장 탑재량만 12개의 하드포인트에 12톤까지 탑재할 수 있어 자주 미국의 F-15E와 비교받습니다. 역시 단점이라고 하면 중국제 WS-10B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준수한 전폭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지상타격이 주 임무인 만큼 작전 반경이 1500km에 달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F-15K는 이미 도입 단계에서부터 F-15E 이상의 성능을 상정하고 개량한 전폭기입니다.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로 크기는 젠-16에 비해 작지만 최고속도는 마하 2.5를 가뿐히 돌파하고 전투 행동 반경은 2000km에 달합니다. 또한 컨펌 얼탱크를 장착할 시 최대 15개의 하드포인트에 13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젠-16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 F-15K의 기계식 레이더를 2034년까지 A사 레이더로 개량하는 사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된다면 F-15K의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최소 100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장비 또한 위험 포착 시 자동으로 교란 장치를 투하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입니다. 이쯤이면 F-15K의 성능은 중국 젠16이 아니라 미국의 최신 개량형인 F-15EX와 비교해야 할 지경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FA-50이 있다면 중국에는 JH-7과 L-15가 있습니다. 두 기체 모두 경량 공격 훈련기로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먼저 외형상의 차이는 JH-7이 전장 22.3m, 전폭 12.8m, 전고 6.2m, L-15가 12.2m, 전폭 9.4m, 4.8m로 상당히 크고 FA-50이 전장 13m, 전폭 9.4m, 전고 4.9m로 비교적 작은 크기입니다. 전투기의 크기는 종종 무장 탑재 중량이나 항속거리 등에서 이득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행 안전성이나 기동성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JH-7, L-15를 비롯한 중국산 전투기들은 지나칠 정도로 크기가 큰 경향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소형화 기술력이 부족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크기가 큰 덕에 FA-50의 항속시간이 약 2시간이 한계인 반면 JH-7의 경우 3시간 이상 항속이 가능하다는 게 열쇠인데요. FA-50의 유일한 단점으로 지목받던 부족한 항속거리는 블록 20 개량에서 프로브앤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장치 추가와 기존보다 2배 이상 용량이 커진 300갤런의 외부 연료탱크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중전력의 아쉬운 점은 딱 하나, 물량뿐인데요. 질적 우위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넘어서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약 422기의 전술기 보유량 중 23%를 F5, F4 같은 구식 전투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KF-21의 양산에 돌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